LG가 새 스마트폰을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선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노트 8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쉽게 찍고 보낼 수 있다. 전 세계 기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 선을 보인 LG의 새 전략폰 V30입니다. 일단 화면 크기가 전작인 V20의 5.7인치에서 6인치로 커졌어도 전체 제품 크기를 줄였고 무게도 158g으로 가볍습니다. 고급 카메라에 쓰는 유리 렌즈를 장착한 점도 눈에 띕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대화면이지만 고객들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 특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LG가 가전제품 중심 박람회인 이파에서 모바일 신상품을 소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9분기 연속 적자 속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면에서 삼성에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절치부심이 엿보입니다. If it comes to the market at the right time frame, so it will be hopefully October. It can be a very successful smartphone for the Christmas season, definitely.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능에 특히 여성 편의에 맞춘 디자인에 높은 평점을 주면서도 스마트폰의 혁신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얼마 전 갤럭시 노트 8을 선보인 데 이어서 조만간 이번 달 안에 새 아이폰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스마트폰 3사의 프리미엄폰 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YTN 황보선입니다.